작은 KA 박인혁입니다. 이강민은 해맑지만 꿋꿋하며 강단 있고 정의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저와도 많이 닮은 캐릭터라 더 재밌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물이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많은 기대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다 2022 화이팅! 어제일처럼 또렷해 떠올라 꿈속에서의 네 모습. 너는 어쩜 이렇게 평온하니, 너는 어쩜 그렇게 웃고 있니. 네가 나에게 준 상처 뭐요, 내가 잊을 거라 생각했니. 9년 전 그날들 이후 나는 악몽에서 헤엄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자꾸 움츠러들고 눈치를 봐. 자주 떠오르는 우람, 깊은 불안 날 힘들게 해. 읽고도 답을 안 하네. 화가 나 나는 이토록 분한데, 화가 나 나는 이토록 괴로운데. 너에게 스쳐간 메시지로 너는 그저 아무런 답도 없이 날 무시했어. 한 욕설 행동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나는 받아낼 거야 네 사과. 그게 나를 위한 조금의 위로. 널 바닥까지 끌어내릴 거야 지금 내 모습처럼. 내가 박인혁 인생 별로라고 했잖아. 찾았구나. 학교 커먹은 것들은 좀 나오지만 않아? 아까 말해줄 거랑 싶었나? 기자님 그 글을 믿으세요? 아니, 저 바꾸다님 바꾸다님한테 그럴 애 아니라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소속사에서도 허위사주표로 고소할 거예요. 저 절대 합의 안 할 겁니다. 나 나는 이토록 분한데 괴로운데 화가 나. 박인혁, 나야 장주아. 나 기억나지? 연수중학교 장주아. 기억나지? 너도 도대체 왜 날 때린 건데? 이거
보여? 그날 네가 그런 거야, 네가. 난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 생각이 늘 괴로웠다고. 야, 솔직히 말해서 나 그날 딱 한 번이었어. 그리고 나보다 못된 놈도 얼마나 많았는데. 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어? 야, 너 그거 뭐야? 죽여버릴 거야. 야, 야, 야. 너 그걸로 사람 못 죽여. 일단 진정 좀 해. 심지어 고소를 했더라? 아니, 그건 소속사에서 시킨 거야. 그거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야, 뭐 내가 어쩔까? 너 돈 필요해? 어, 나 돈 많아. 내가 돈. 돈? 돈?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사과만 해, 사과! 아, 자, 꿇어. 빨리! 야! 야! 일단 그거 좀 내려놔봐. 좀 진정해. 어, 일단 내려놔. 얘기 좀 하자. 대화로 해, 대화로. 너도 기억나겠지. 고작 15살이던 너와 내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살았다는 걸. 난 너희 앞에 개처럼 기어야 했고 터진 실핏줄 눈동자는 변했어. 귀에 들리지 않던 내 깊은 비명소리 난 수치심과 두려움에 말라갔어. 난 아직도 후회해 널 때릴 수밖에 없었던 그날.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있었던 일. 나도 너와 같은 피해자였어. 너를 때리지 못하면 내가 맞았으니까. 와,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걸 나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난 정말 억울해. 나로서도 그게 최선의 선택. 네가 그 많은 날들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뻔뻔하게 말 못해.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너만 피해자였어? 나도 피해자였어. 나도 그때 걔네 때문에 괴로웠다고. 나도 너랑 똑같은 처지였어. 끝까지 난 핑계. 나도 분명 억울하지만 너도 그 무리 중 하나. 네가 보기에 그렇다면 여기서기까지 걸린 9년 내가 모두 보상할게. 보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모든 말만 해.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던 그 시절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내 맘 너는 모를 거야. 미안해, 미안해.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진정해. 진심을 담아선 할 순 없어. 이렇게 무릎 꿇을게. 미안. 이유야 어찌 됐든 미안하다. 넌 그날 하루 라고 말했지만 나에겐 지옥 같던 기억들. 모든 건 다 네 선택이었어. 너도 걔네들이랑 똑같아. 내가 그 끔찍했던 애들이랑 똑같다고. 학폭 맞다며? 친구 아니냐? 실제로는 엄청 싸웠던데. 드라마 촬영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계약해줄 관련해서 이런 소문에 휘말리면 어떡합니까?
학교 옆 담벼락 그곳에 쓰러져 있던 너 그들은 새로운 이벤트가 필요했어 널 때려야 내가 산대 나와 닮은 널 보면서도 살아야겠단 생각에 홀린 듯 널 때렸어 떨어지 명찰로야 알게 된 네 이름 난 그날만은 맞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날 왜 그런 선택을 난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야 지금 내 이미지도 자리도 지금껏 지키고 노력한 모든 것들도 오늘 새벽 6시경 인기 아이돌 그룹 K의 멤버 박인혁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매니저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졌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발견된 유서에는 최근 학교폭력 고발 사태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왔고 끊임없이 수면제를 먹고 있었다고 쓰여 있었으며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이는 영상은 전날 밤 10시경 박인혁 씨 집 앞에 쇠파이프를 든 한 남자와 박인혁 씨의 모습입니다. 흉기를 들고 온 남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소원이라는 24살 우리 오빠 죽이려고 작정 한 사람 잡아서 우리 오빠 끌어내리고 싶어 장준이 오는 거래 장준 너 자살해 수많은 사람들의 욕설이 떠오르는 9년 전의 악몽 네가 말한 보상이 이런 거였니 왜 그랬어 왜 대체 왜 그런 선택을 내 행동의 책임도 지지 않고 넌 끝까지 너만 생각했니 지금 저는 박인혁 씨가 입원한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위중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분간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치료에 집중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끔찍한 소식 너의 자살 시도 결국 모든 게 내 탓이 됐어 이해 못해 피해자는 난데 어떻게든 이 억울함 밝힐 거야 네 기자님 전 당당해요 박인혁도 그 악마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전 억울하고 분하다고요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니, 잘못은 했죠 근데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아니 딱 한 번이었잖아요 한 번 난 피해자예요 맞아요 나도 피해자예요 9년 전에 그 악마 같은 애들 사이에서 내내 당하기만 했어요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더 잘 되는 게 걔들한테 복수하는 길이겠죠 그런데 걔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걔들은 잘 살고 있을까요? 생생해 어제 일처럼 또렷해 떠올라 그날 너희와 내 모습 너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흰 지금 안녕히 살고 있니